갈색목 세발가락 나무늘보에게 어느 날 찾아온 억울한 사연. 그 결말은? 느낄 수 있어 나는 알고 있어 너의 마음 너의 생명 그래 우린 하나야 지구와 사람과 동물 지구와 사람과 동물 갈색목 새 발가락 나무늘보의 죄 현존하는 나무늘보는 잡식성으로 오, 다 맛있겠다. 주로 식물의 싹이나 부드러운 가지 그리고 잎을 먹지만 때때로 곤충이나 도마뱀 안녕, 거기 있니? 또는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기도 한다. 주식으로 삼는 나뭇잎은 영양분이 부족하고 소화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무늘보는 아주 크고 느리게 움직이는 여러 구획으로 나누어진 특수한 위를 가지고 있는데 안녕 나도 박테리아야 그래서 이 속에 사는 박테리아들이 또 배신이야 너를 먹을 거야 나뭇잎을 분쇄한다 잘 먹는 나무늘보의 경우 몸무게의 3분의 2가 밑속 내용물이며 이것을 모두 소화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한다. 나뭇잎은 나무늘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허전하군. 움직이면 떨어진다. 나무늘보의 신진대사율은 매우 낮으며 활동 시에는 섭씨 30에서 34도 정도의 낮은 체온을 유지한다. 뭔가 이상한데. 나무늘보의 천적은 퓨마. 아나콘다. 부채머리 수리 재규어 저 녀석만 보면 졸려 덤불 개까지 꽤 다양하지만 천적의 존재가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다 이제 좀 조용하군 나무늘보는 매일 평균 15시간을 잔다 삶의 반 이상을 잠으로 보내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죄명은 그게 아니다 아이 그럼 무슨 죄로? 동물로서의 가장 중죄 널 기소한다 시간을 낭비하고 배신한 죄로 시간을 낭비한 죄? 벌은 무기징역이다. 영원히 반성해라. 그렇군요. 유죄. 어쩌면 나무늘보는 억울할지도 모른다. 나무늘보로서는 타당한 시간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나무늘보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면 나무늘보가 아닌 우리가 나무늘보처럼 살고 있는 거라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삶은 정말 무죄로 얼룩져버리지 않을까? 테오프라스토스, 우리가 쓰는 것 중 가장 값비싼 것은 시간이다.